13만 7,6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세우고 뒤에 대포들은 이 노젓는 배들은 대포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요런 범선들 요런 2만원짜리들은 작은 배죠. 우리 지금 나우 쓰고 있는 거고 지금 가격상으로 봤을 때 카락하고 갤리온인데 68,600원 소금 안됩니다. 7만원이란 얘기죠. 무장포대가 하나. 아 대포가 마음에 안드네. 켈버린이면은 되게 낮은 등급의 나우에 달려있는 대포인데 그러면 7만원 주고 사봤자 어차피 대포를 교환하면 10만원이란 말이죠. 갤리온하고 똑같은 가격이네. 70만원 가격이 애매해요. 13만원에 갤리온이 하면은 다 사면은 한 60만원 돈에다가 개조 살짝 해주면 70만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아 돈을 좀 더 벌어왔어야 되는데 한 100만원 벌고 왔어야지 여유있게 살텐데 아 이거를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놀랄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무역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무역이 끝난 줄 알고 계셨다 깜짝 놀랐죠? 이 갤리온이 무역도 할 수 있거든요. 전투도 하고 무역도 할 수 있으니까 갤리온을 다섯 개 사서 돈을 다 쓰고 일단 돈을 다 쓰고 에스피노사랑 이제 싸우려면은 돈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점유율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대륙 가서 돈을 벌어와서 에스피노사랑 싸운다.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이죠.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갤리온 1번으로 가고요. 요거를 개조를 칼텔 단저 팔아야 되는데 대포를 하나 늘리면 얼마가 들죠? 36,000원이나 들어? 그러면은 일단은 교역을 해야 되니까요. 짐칸을 여기 다섯 개씩 만들어주고 돈을 좀 벌고 나서 포대를 하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자창고 해주고 이 추가 갑판 두 개 할 수 있죠. 그 초반에 그 이벤트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해병대기실 지금 필요가 없죠. 일단 전투하기 전에 해병대기실하고 포대에 더 늘려주고요. 일단은 장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매각조 필요없는 거 좀 팝시다. 라티나형을 팔아주고 그 다음에 구입을 특별주문 갤리온 1번을 갤리온 2번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어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 계실텐데 금방 끝납니다. 장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4번 그리고 저거 그 세빌리아에 크리스티나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숨가쁘게 갑자기 막 달리는 바람에 좋아요. 그러면은 갤리온 다 샀고 11만원 남았단 말이죠. 저걸로 초기 장사 비용 쓰고 선원 모집하고 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앞에 있는 잠깐 도크 다 빠져주고 자 갤리온 2 3 4 5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갤리온 1번은 앞에다가 스프리트 세일을 달고 빨리 달립시다. 교육을 빨리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갑판에 다시 한번 교육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이제 전투하려면 체력을 좀 높여야 돼요. 갑판 가서 청소를 해주시고 요리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 뭐 부관실 그 의미가 없는데 회계실 측량 게르하르트도 청소할까요? 아니야 얘만 크리스티나만 높여주면 돼요. 그리고 술집에서 선원 모집한 다음에 교육하면 되죠. 347명이 아직 안 모였다. 자, 피로 최소만 태우고 그 다음에 교역에 사실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우를 타고 다시 한번 신데룩을 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갤리온으로 가는 거죠. 가자. 아 그리고 이번에 세빌리아 할아버지 스페인어무2를 보여주겠다는 약속 잊지 않았죠? 아 내가 너무 늦었어요. 중간에 커피 안 마셨으면 까먹을 뻔했죠? 위대한 투우사 에밀리오 페로그네요. 에밀리오 이거 등용 이벤트예요. 항상 반복되는 이런 반복 이벤트들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대한 투우사라는 얘기겠죠? 세 개 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어 바다에는? 그러면 가겠어. 좋아요. 빨리 오세요. 얘를 요리사에 넣을까요? 조리실에 얘 요리 생각보다 못하네. 우리 크리스티나가 다 잘해. 와 크리스티나 싸움도 잘해 요리도 잘해. 진짜 이런 최고의 그 현모양처입니다. 요즘 요구되는 그런 걸크러쉬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뭐야 여해적이 생각난다. 크리스티나를 보면은 그 여해적이 가지고 있던 보검 찾아보겠나. 카리브해에 있다네. 좋아요. 카리브해에서 옛날 크리스티나의 기억이 담긴 그런 칼을 사면 되고요. 세우타로 가서 뭐야 자동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또 줬어요. 자동이동으로 아프리카로 가서 여기서 가는거죠. 한 3번만 왕복하면은 충분히 돈이 생길겁니다. 아 아니다 그 대포 개조비용도 있어야 되죠. 대포수 늘리는게 돈이 많이 들어요. 포스 눌리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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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각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저기서 팔리려나? 그리고 소금 32일에 신대륙 충분히 가겠죠. 이동 자, 풀고
레벨업도 하면서 레벨업도 하는 김에 뭐 그렇게 가면 되니까. 어, 크리스티나 레벨업. 에밀리오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왔습니다. 아까보다 나오보다 빨리 온 것 같긴 하죠. 팔고 팔고 팔고. 아, 역시 이거는 많이 안 남아요. 소금이 많이 남아. 카카오 사고 갑시다. 바닐라. 바닐라. 그리고 조금만 잤다가 갑판에 괜찮나? 어, 상쾌한 기분이라고 하죠? 갑시다. 이 정도 짧은 여행에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아프리카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보다 훨씬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지나가는 게 되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교역. 카카오 팔아주고. 야, 이게 막 유행시키고 막 그렇게 팔아서 더 많이 남기는 것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잔금 23만원이니까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30만원 되겠네요. 30만원으로 충분히 에스피노사 무너뜨릴 수 있죠. 가자.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시기 지루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갔다 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뭘까? 현혹되지 마세요. 크리스티나, 현혹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어, 노래가 계속돼. 잠깐, 갑판 상태 어떨까요? 어, 현혹되지 않았어요. 어, 됐다. 다행이다. 더 이상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런 거 이겨내면 조금 더 레벨업 많이 되는 거 없나요? 자, 교역소, 교역. 때려주고. 아, 역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남고. 우린 바닐라와 카카오를 사가지고 갑시다. 판 상태 한번 봐주고. 괜찮고요. 자, 마지막 교육을 끝내고 올라가요. 그 에스피노사하고 싸울 때 일단 포격으로 때려주고 겁을 준 후에 백병전 그 앞에다가 충각 달 겁니다. 충각 달아가지고 빵 때려 꽂을 거예요. 자, 33만원이면은 충분해요.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저기 또 개조하러 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이런 것도 팔아주고요. 여기가 조선소가 있단 말이죠.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교역을 해놓고 일단 다 팔고 다 팔아 제낀 후에 조선소에서 아 범상강자 뭐야 돛 아 사각돛과 삼각돛의 차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각돛은 이제 순풍에 강하고 삼각돛은 역풍에 강하죠. 뭐 대충 그 정도 얘기입니다. 어 개조를 일단은 우리 여기란 말이죠. 해병대기실을 두 개만 하면 되나? 두 개 해주고 우리는 이제 교역을 하지마. 우리는 물자창고를 다 때려주고 해병대기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병전이 세지나? 어쨌든 일단 요 정도 해주고 충각 때려주고요. 근데 에스피노사가 그렇게 센 애들이 아니에요. 일단 싸워보고 안되면은 더 늘려보든가 뭐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배들에는 혹시 모르니까 해병대기실 하나씩 넣읍시다. 대포를 넣으면 얼마 줘야 되지? 와 36,000원이야? 이건 안돼. 해병대기실 하나씩 여기서 36,000원씩 또 4개 쓰면은 또 저기 신대로 한번 더 갔다 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선원을 당장 지금 모을 필요는 없죠? 아닌가 조금 모아줄까? 50명 정도만 해서 기함에다가 넣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갑판에 뭐야? 아, 안젤로 자꾸 놀고 있어요. 어? 얘는 뭘 훔쳐먹고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무장포대에 마누엘, 에밀리오 올라와. 이제 그 요리할 필요 없어요. 크리스티나는, 우리 크리스티나는 해병대기실로 가주고, 게르하르트도 돛을 잡고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안젤로가 이걸 잡아주고, 게르하르트가 해병대기실로 들어오고요. 부관 알카디오스가 파스텔을 봐주고 여기 지금 회계실하고 이거 안 빼는 거는 우리가 뭐 교역도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교역을 안 하고 가기에는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피곤해 오락실로. 아니야 오락실 가면은 또 한참 놀 거잖아. 그럼 휴식을 조금 해줄게요. 크리스티나 때문에 3일 자고 가면 되겠죠? 자 출발합니다. 자 이제 미지의 바다로 항로도를 보시면은 여기로 가야 되죠? 에스피노사를 물리치러 갑니다. 항로도가 이쪽인가? 이쪽 대각선에서 뭔가 오는 느낌이 없나요? 너무 많이 내려온 느낌이 아직도 없다고요? 설마 지나갔나요? 아니죠? 아직 한참이네요. 어우 카스로 상의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누가 뭘 했다 그랬죠? 아 메시지를 못 봤네. 물이 남아있지 않다. 식량이 남아있지 않다. 어디 있어? 어. 아 이거 되게 넘어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일단은 여기 계약해주고 아 여기 상업투자 쌉니다. 상업투자 해주고 갑시다.
아이고, 예, 100다 됐어. 100다 됐고, 3일 정도 자주고, 교역품이 나온 게 없죠. 그냥 생으로 가야 되네. 28일 항해인데 잘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저기 희망봉까지 가야 됩니다. 어, 역풍을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지그재그로, 오케이. 마을 불을 발견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도 나눠주고요. 여기가 어디죠? 어, 반 정도 왔네요. 가자, 내려가자. 바람이 잘 안 타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마치 스키를 타듯이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됐다. 어, 에스피노사 상회가 드디어 보이네요. 근데 그 지금 전쟁 상태는 아니죠? 전쟁 상태는 아니고 아마 이벤트를 봐야지 전쟁 상태가 될 거예요. 일단은 투자만 해놓고. 여기 상업 투자하는데 얼마죠? 어, 싸네요. 싼 곳은 하면서 갑시다. 61% 하면 뭐야, 몇 퍼센트야? 97%네요. 마무리 됐고, 어, 열흘을 자고, 거액의 상업 투자 호황. 자, 철 가지고 장사하러 갑시다. 1000원짜리 철. 그리고 피혁. 자, 출발. 오, 바람 엄청 잘 타요. 우와, 배 엄청 빠르다. 자, 소팔라 가자. 오, 에스피노사. 어, 자꾸 뭘 했는데 우리 점유율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1000원에 사서 1900원이면 괜찮아요. 일단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안 나오나요? 아, 이안 두코프, 듀코프죠? 이 동지 이벤트인데, 저 사람 예쁘네. 뭐, 반복되는 우리 동지 이벤트입니다. 아, 이안이 그러니까 지금 백수예요. 해고당했군.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배가 보이네. 돌아가고 싶다. 배를 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태워주면 돼요. 얘가 선교사 포지션이었나? 얘가 검사는 아닌데. 자, 이안 듀커프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갑판에 어디 세울까요? 대포 좀 쏩니까? 어, 대포 못 쏘네, 이안 듀커프? 그러면은, 어, 너가 대포를 쏘고, 여기에 이안이 잡아줘요. 이벤트가 없나요? 이벤트가 없나?
24,000원.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하죠? 98%. 유황. 와, 딱 맞게 20개 파네요. 지금 일단 여기서 이벤트가 없으니까 뭐 위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돈이 이렇게 계속 잘 벌리면은, 아이고, 우리 저거 대포 좀 늘립시다. 손에 지동가. 완성이 됐어요. 아, 신대륙 해역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 그 마이애미 거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대륙을 아직 안 가니까 여기 X친 곳에 가면 뭐가 있겠죠? 저거는 뭐 나중에 처리하고요. 일단은 계약. 근데 이벤트가 왜 안 나와요? 상업 투자 여기도 해주면은 또 98% 2%를 더 해야 되죠? 교역을 커피는 팔면 안 돼요? 상하도 겹치네? 4,000원짜리 사고 커피를 더 가지고 갑시다. 바로 옆에 마다가스카르. 여기는 에스피노사가 손을 안 댄 곳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술집에서 뭐 이벤트가 없고 싸요. 10,000원이면은 여기를 우리 수중에 넣을 수가 있어요. 교역에 물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는 12일. 이거 자고 일어나면 물품 나올 텐데. 근데 뭐 그러고 싶진 않고요. 우리 전투 세팅 다 했는데 이벤트가 안 일어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따 전투 세팅을 할걸 그랬어요. 한참 올라가야 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한참 있다가 할걸 그랬어요. 다 왔고. 배 지나간다. 여기 아니야? 됐다. 몬바사. 여기도 에스피노사가 들어와 있고.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실베리아 상해가 상투메로 가고 있는 건 관심이 없고요. 여기도 뭐 10,000원이면 투자할 만하고요. 92%, 8% 됐고. 콧불소의 뿔이 있고요. 유황, 유향이네. 그리고 산호. 저기 제일 끝에까지 가야지 이벤트가 있으려나 봐요. 잠깐만. 여기부터는 저기 중동 지역으로 빠지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항구란 말이죠.
마지막 항구에서 이쪽이 본거지인 것 같습니다. 어, 간다 간다 간다. 공예품이 유행이다. 오, 이상한데? 이거를 그냥 싸워야 되나? 그냥 싸워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밖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서. 잠깐, 우리 선원 상태 어때? 선원 상태 괜찮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모으고. 저 전투에서 질 수 없죠? 모잠비크로 향하고 있다. 자, 192명이면 괜찮아요. 나가자. 내려가고 있어요. 따라가. 모잠비크로. 따라가서 딱 보이면은 바로 그냥 포격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어, 자, 전투를 걸 상대 여기 에스피노사 그냥 전투 걸어 버릴게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제독 에스피노사 함대를 발견. 실벨라 녀석과 함께 힘을 합치고 아프리카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무리로군. 자, 실벨라, 라파엘, 나를 위해서라도 분전해 주길 바라네. 자, 싸워봅시다. 자, 사이드에서, 자, T자형으로 잘 서가지고. 자, 한 대 가라앉혔구요, 카락. 또 가라앉혔고, 이제 백병전화하러 갑시다. 좋아요. 오, 야, 맞으면 어떡해. 자, 가자, 가자, 자, 자, 가자. 좋아요. 크리스티나, 가자. 크리스티나, 그 책도 줬는데, 이겨야죠.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에 나예요. 나예요. 그렇죠? 아,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뭐해? 한 대만. 어, 됐다. 자, 이기고 있고요. 이기고 있고요. 자, 할아버지도 이겼고요. 퍼펙트. 와, 금화 3만원 획득. 그리고 금이 5개나 실려있어요. 와, 저거 실어야 되는데. 아, 이거 버리고. 잠깐만요. 이거 실... 아,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가 다 침몰시키지 말고 빨리 백병전을 해야 저걸 많이 얻네요. 어쨌든 에스피노사 상해를 이제 몰아낼 수가 있어요. 점유율을. 어, 모잠비크부터 해서 점유율을 몰아냅시다. 이제부터 돈 싸움이죠? 어, 교역 일단. 이거 안 파는 거니까 팔고. 안 파는 거죠? 팔고. 팔고. 금 비싸요. 어, 산호는 여기 파는 거니까 팔면 안 되고요. 산호는 사서 가고, 커피 사서 가고, 커피 사가고, 아니, 아니. 에메랄드 두 개 사서 갑시다. 상업 투자를, 와, 비싸네, 25,000원. 네 번을 해야 여기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16%. 자, 돈으로 쫓아냈죠? 23만원 남았는데, 어, 충분해요. 수리해주고, 선원 편성, 기함 중실. 우리 첫 전투 굉장히 잘 싸웠고, 지금 상대가 어디가 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기 마다가스카르의 물품 뭐 나왔나 봅시다. 제가 100% 만들었는데.
마다가스카르에는 물품이 모피하고 뭐 이런 거 나왔네요. 타마린드하고 모피 목재가 나왔는데 뭐가 비싼지는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 없구나. 그럼 하나만 좀 빼고 여기에 모피를 실어서 소팔라로 가서 팔아볼까? 몸바사 점유율을 높이고 옵시다. 상대 배가 보여야 좀 많이 싸우는데 안 보여요. 상대 배가 여기서 대접해가지고 에스피노사 상황에는 소팔라로 향하고 있다. 소팔라로 따라갑시다. 교역소 교역. 목재하고 오피하고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우리 상업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구입해. 자, 상업투자 30만원 있는데 17,000원. 자, 구퍼맨 쫓아내요. 다시 깔끔하게 에스피노사 쫓아냈고, 그러면은 다시 꽃불소를 실어서 갑시다. 자, 출발. 우리 소팔라를 공격하러 모잠비크 들렸다 가야 되겠죠? 가다가 만나면 자동으로 싸우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1,000원짜리를 커피가 왜 1,000원이 나와죠? 어디 무슨 루아 커피 그런 건가요? 또 선원을 조금 모아서 갈까? 와, 귀한 맥스. 자, 가자. 수리할 게 있나? 없고요. 여기 있어요, 소팔라에. 아, 근데 창고를 가득 메워가지고 아, 전리품을 실을 수가 없네. 자, 발견. 때려주고요. 자, 잘 때렸어요. 계속 T자 만들어야 되고, 계속 T자 만들어주고. 자, 한 대 가라앉혔고요. 배. 자, 불나면 안 돼요. 자, 한 대 더 가라앉히면은 마지막 차, 여기는 백병전으로 마무리를. 마무리가 안 되나요? 이 녀석들 마무리가 안 되나요? 됐다, 가자. 대장하고 게르하르트가 싸워요. 게르하르트 지나요? 아, 누가 졌어? 할아버지가 졌어. 이번엔 안젤로가 대장하고 싸우고요. 아, 할아버지만 계속 져요. 전투가 깔끔하진 못했지만 수리해주고 술집에서 다시 선원들을 모아주고요. 소팔라 있다고 아직? 아직 소팔라 있다고 이 녀석들. 기암중시 맥스 때리고 나가서 다시 혼내줍니다. 바로 나가요. 일단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주고. 돈 여유 있죠?
아직 돈 여유 있어요? 14%에서 1%를 남기고 교역으로 우리 물품. 어, 제가 커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커피가 여기 파는 데라서 안 된다. 자, 잡으러 갑시다. 바다 위로. 자, 남서쪽 쏘세요. 멈춰. 다시 이동. 또 간척 가라앉혔고요. 다시 옆으로 바짝 서주고 또 가라앉혔고요. 자, 백병장 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이고, 무너졌네. 우리 전방포도 굉장히 강한데요? 자, 이러면은 소팔라 100%겠죠? 자, 소팔라 끝났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수리해주고, 선언 편집, 기암 중시 때려주고, 상대가 어디로 갔으려나? 상대 배가 안 보여가지고, 정보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항로도 지금 여기 세 개는 우리가 다 먹었고, 몸바사도 우리가 다 먹었고, 모가디슈. 아, 여기가 있네. 아, 근데 이게 걱정이에요. 케이프타운에 이거 남아가지고 이거 얘를 끝내도 케이프타운. 아, 이거 언제 가지? 아, 잘못했어요. 마다가스카르 가서 교역이나 합시다. 어, 모잠비크가 에스피노사를 공격. 교역을 하면서. 와, 커피 여기 되게 비싸네. 우리 1,000원에 샀는데 거의 3배예요. 가자. 몸바사 모가디슈로 가도 되죠? 발데스가 저러는구나. 뭘 팔아서도 점유율을 뺏을 수가 있네요. 에스피노사 나와보세요. 지금 얘네 에스피노사 굉장히 고립된 상태거든요. 자, 진짜 완벽하고. 자, 너무 완벽해요. 자, 가라앉히면 이제 백병전화로 갑니다. 가자. 가둬놓고 패기. 어, 크리스티나 안 돼. 아, 크리스티나 지금 저기 건강 상태가 짜증이에요. 왜 짜증이 났죠? 아, 자고 올 걸. 오, 그래, 선전하고 있어요. 오, 선전해요, 그래도. 오, 이걸? 이걸? 아, 아깝다. 와, 크리스티나 진짜 이거 이겼으면 레전드인데. 와, 연속으로 몇 번을 때려가지고. 여기 근데 해병 대기실에 다른 애들 있잖아. 자, 라파리 이겼고요. 게라르트 이겼고요. 최자네. 자, 안젤로가 이겼고 크리스티나 졌어요. 와. 뭐야? 기암이 격파됐어. 어, 기암이 격파됐. 아니, 뭐야 이거? 야, 이씨. 아, 우리 그 비싼 기암을. 와. 크리스티나가 져서 그래요. 아. 크리스티나가 져가지고. 아, 이거 뻗었잖아. 죽어가는 건가? 아, 우리 기암, 그 비싼 기암을 날리면 어떡해요. 아,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 물론 제 잘못이 큽니다. 아, 이거 휴식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와, 그 비싼 배를.
그 비싼 배를 바다에 묻혔어요. 너네 죽었다 이제. 완전 빡돌았다 지금. 아, 배를 뺏겼어. 근데 아, 정말 여기서 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배에는 교역품이 없어요. 자, 우리 교역품은 살렸죠? 배에는 교역품이 없었다는 거. 아, 이거 저것도 못하네요. 그거 조선소 가서 바꾸지도 못해요. 너네 어디 갔어? 죽여버려 진짜. 아씨. 금 사서 갑시다. 일기토를 좀 자제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포로만도 이길 수 있는데 괜히 일기토 하다가. 일기토는 항상 삼국지 때도 그렇고 변수가 많아요. 어디 갔어 이놈들? 어디 갔냐고. 아, 저 밑으로 가고 있네. 아, 그럼 괜히 이거 수동 이동했다. 내려가면 되긴 합니다. 이게 맞네. 아, 내 피 같은 배. 나 소팔라로 가야. 일단 소팔라로 가야 우리 배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소팔라에 우리 그 갤리온 똑같은 배 안 팔겠죠? 모자라도 나가야 돼. 너네 어디까지 도망가 이놈들.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측량사가 없어요 또? 아, 갑판 이거.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그거 땡기지 마시고요. 와서 측량하시고. 부관 안젤로 뭔데 부관 이거 하고 있어. 아, 이거 크리스티나가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체력 키우세요. 춤추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갑판에 해병 대기실이 있었구나. 크리스티나 받고. 아, 아니다. 크리스티나는 지금 실력을 쌓아야 될 때입니다. 아, 우리 회계실에도 없나 사람? 회계실에 알카디우스가 아니고 체자레가 있을까? 선박 수리 지금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니다. 얘가 오고 선박 수리 하지 말고 돛 잡고요. 아, 빡치네. 이놈들이 빡치게 할 거야. 갤리온 팔았으면 좋겠어요. 조선소에. 아이고, 씨, 이런. 배 구질구질한 거밖에 안 팔아요. 아, 내 대로 다녀도 상관없어요. 아, 배가 구질구질한 거밖에 안 팔다니. 배를 카락을 하나 삽시다. 카락을 하나 사가지고 얘는 그냥 저거 교역용으로 교역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를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고요. 만원이나 줘야 돼? 대포 구입 페드로 7번의 장거리고 페드로 15,000원 17,000원. 아, 계속하니까 점점 비싸져요. 글자 하고 채우고. 에이, 좋아요. 캐논이 아닌 게 조금 그렇다.
이거 내구도도 매우 떨어지죠, 카락은. 그리고 우리 갤리온 2호가 아, 우리 죽다 살아난 2호죠. 우리 함선인데 그냥 물자 싣고 다닐까? 그냥 이대로 다닙시다. 죽다 살아난 배라서 행운이 있을 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어. 202명밖에 못 태우네. 커피를 우린 커피 파리 할 거예요. 가자, 잡으러 가자. 어, 근데 얘 이까지 간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루완다까지 여기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죠? 잠깐만. 형노도. 루완다가 카스톨 80%, 실베일라 20%인데 얘가 왜 저까지 가 있는 거지? 어쨌든 케이프타운까지는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16일이면 가겠죠? 아이, 골치 아프게 하네, 이 녀석들. 쓸데없이 한 10만원 썼어요. 카라 그 구매하고 개조하는데. 에스피노사 여기서 쫓아내야 됩니다. 상업투자 맥스 쫓아내고, 상업투자 쫓아내고, 교역. 와, 커피 더럽게 비싸요. 난리나요, 난리나요. 쩔어요, 쩔어요, 쩔어, 쩔어. 그리고 철 사서 그리고 우리 휴식을 해줘야 돼요. 갑판에 죽어가는 애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3일간의 휴식이면 뭐 진짜 개꿀이죠.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기다립니다. 자, 기다렸다가 우리 물품을 다 샀네. 근데 아, 물품을 좀 남겼을걸, 자리를. 3일 정도 자면은 도착하려나 얘네? 자, 항로도. 자, 3일만 더 자면 얘네 도착해요. 항로도 거의 다 왔죠? 나갑니다. 너네 죽었다. 이번엔 폭병으로 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복수하러 갑니다. 크리스티나 복수하러 가. 자리 바꾸. 에밀리오하고 자리 바꾸. 아이, 아, 이거 진짜 조이스틱 이거 너무 튕겨요. 툭툭툭 튕기는 거. 자, 가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있다. 그렇지. 자, 어, 저 한 대밖에 안 남았네. 저 한 대 우리가 아까 그거 복사로 가. 그렇지, 가자. 아까 저 가지고 레전드 찍었으면은 아까 짜증 상태여서 그랬어요. 좋아요, 납부했다. 9,700원 이겼네. 아,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에스피노사가 이거밖에 없죠? 모가디슈? 저기로 갑니다. 아, 전투 드럽게 길어져요. 자, 일단 소팔라 이동. 네, 갤리온을 뺏긴 수치를 여기서 만회하고 말겠어요. 소팔라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캐논을 나오게 할 수 없나? 일단 다 팔고
저 위에 쪽에는 커피가 별로 안 비싸죠? 유향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팔고, 그 다음에 저기 공격대, 어, 자, 최단거리 뭐야? 여기 있다. 때려. 자, 바로 가라앉혔고요. 또 가라앉히고. 적기 한, 왜 이렇게 쉽게 격파돼, 이 녀석들. 쉽게 격파됐고요. 다시 갑니다. 지금 격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대 본거지에 가서 격파를 해야지. 교역. 아,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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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피와 타마린느를 다 사갑시다. 그리고 김치국 한 사발. 여기는 상대 물품 뺏을 자리 다섯 칸 남겨놔요. 그리고 한 3일 자고, 그리고 나서 갑판에 보면은, 자, 짜증나는 애 없죠? 아까 큰 걸 배웠어요. 우리 꾸리스틴 아에요가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짜증나 있을 텐데. 아닌가? 크리스티나는 항상 시어머니 자랑하죠? 온다, 온다, 온다. 가자, 가자, 가자. 오, 대포 안 맞아. 자, 때려놓으면 가자! 간다. 어어. 그렇죠, 그렇죠. 오, 빨간 거 뭐야? 오, 분노의. 와, 분노의 등찌르기. 아, 크리스티나 힘내, 힘내. 됐다. 자, 또 물리쳤어요. 오! 회산했네? 아직 점유율이 많이 남았을 텐데? 총세 원화 내가 풀고 말겠다. 와, 우리 꾸리스티나가 결국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기 점유율이 아직 남았을 텐데 회산을 해? 당신 들었나? 실비엘라가 에스피노사를 쫓아냈다. 왜 헛소문을 퍼뜨리고 계십니까? 내가 쫓아냈는데. 총독부를 소팔라로 옮겼다. 자, 지금 소문이, 제가 에스피노사를 물리쳤는데 실비엘라가 자기가 물리쳤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소팔라로 본진을 옮겼다고 하는데, 저쪽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크리스티나 진짜 너무 잘 싸워요. 아까 그 뭐지, 분신에서 등 찌르기는 진짜 엄청났죠?